내가 아 피불의 발 보리심 혼이 피불이 교화 종 문사수 하야 입 삼마지라 어신을 내가 저부처님께 저부처님은 관세음이죠. 관세음 부처님께 보리심을 바라니 불교에 보리수가 있죠. 보리수 다방도 있고 보리수랑은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깨쳤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보리수가 아니라 그 나무 이름이 필발라수인데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거기서 그 나무 밑에서 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보리수라고 합니다. 원래가 필발라수입니다. 필발라. 한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보리수란 말은 보리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각. 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도. 도를 깨친 거. 도를 보리라 하기도 하고 또는 깨달음을 보리라 하기도 하고. 원래는 필발라수인데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쳤어요. 인도에 가니까 그 나무가 흔해 빠졌대요. 여기 가로수가 이제 뿌르다나스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공부를 6년간 하셔가지고 도를 깨쳤기 때문에 그 나무가 이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보리수라고 한 겁니다. 필발라수인데. 부처님 어머니가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잡을 때 부처님이 탄생했거든요. 4월 8일 날. 그래서 그때 또 나무 이름은 똑같은 나무인데도 무수라고 또 해요. 내나 보리수요. 가서 보니까 내나 그 나무 그 나무라요. 그 나무는 또 이름을 달리해서 어린애를 분만해가지고 분만하면은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린애가 잘 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무라고 하거든. 근심이 없는 나무. 석가모니가 탄생하신 나무는 무수라요. 내가 같은 나무인데 이름을 이렇게 달리 말한 겁니다. 그런 보리심이라고 할 경우는 보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 도의 마음이죠. 도심을 바랬다. 성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도를 닦는 그 마음을 내게 되었으니 피불이 교화 저부처님이 저부처님은 관세음이죠. 관세음 부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기를 나로 하여금 해도 되고 하여금 교라도 봅니다. 가르친다고 하고 문사수로 붙어서 삼마지에 들어가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늘.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네. 삼마지라는 말은 정신통일입니다. 삼마지가. 삼마지, 삼아파티라고도 하고 삼마지는 인도말인데 마음공부할 때 삼마지, 삼마지는 정이라고도 번역하고 삼매라고도 하고 정신통일하는 것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삼마지라고 합니다. 정신통일이 되는 그러한 공부를 삼마지라고 합니다. 삼마지라니까 여기를 머리를 세 번 만지는 게 아니에요. 글자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만 딴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으로 도에 들어가라. 정신통일하는 삼매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문사수란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의 내용을 생각하는 것을 사색하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생각하고서 또 그걸 찾고 수련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닦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걸 문사수 삼회라고 합니다. 이걸 세 가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운사수 3회. 문해, 사해, 수해. 3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사수 3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문해, 사해, 수해. 그러나 능엄경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조금 덜 맞습니다. 경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듣는 것을 문이라 하고 소리를 듣지 않아요? 소리를 듣는 것을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자체를 돌이켜 듣는 반문 공부, 반문 공부를 이어서 문해라 하고 사해는 반문 공부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에 항상 반문 공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을 사해라 하고 수해는 이제 반문 공부를 성취하는 것을 수해라고 그런 식으로 경맥소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문, 반문한다. 반문 공부.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부를 했어요. 돌이켜 듣는 그 공부. 우리는 소리만 들을 줄 알지. 소리 듣는 마음을 들을 줄은 모르잖아요. 소리 듣는 마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돌이켜 듣는 거. 그 공부라요. 그런 공부를 여기서 문사수 3회를 닦아가지고 삼마지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응엄경에. 그럴 때 처음에 듣는 가운데서 아이고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응엄경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설명인데 유에 들어가서 소를 잊어버리고 유란 것은 법의 유라요. 반문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는 법유, 성유라고 뜻하죠. 유자는 그럴 유자가 법유라고도 말하고 또는 성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자는 좋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법유 성유라고 하는 것은 벌써 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 이러한 유자와 같은 의미겠죠. 이 종류 유자. 법의 종류, 성인의 종류. 이런 종자와 유자의 뜻입니다. 이 유자가. 그를 유자는. 이런 그 인류라고 하지요. 사람이 잘났으면 인류라고 고급을 인류라고 하지요. 인류 사진관 하면 사진관 중에 최고 사진관이란 그 뜻이죠. 그런 유자와 같은 거예요. 사진관이 뭐 흘러갔다 해서 인류가 아니죠. 그런 유자와 같은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다원도 인류라고 하죠. 수다원을 번역하면 아라한 되기 전에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도에 들어간 사람을 인류라고 합니다. 수다원을 예류라고도 하고 그 유자요. 수다원. 불교의 수다원을 번역하면은 인류 예류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죠. 그 유자요. 그래서 유에 들어간다 해서 벌써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불법의 성인의 그런 유에 그런 그 종류에 들어갔단 말이죠. 법유에 들어가서 소를 잊어버렸다. 소란 말은 파출소 하는 그 소가 아니라 여기서 소는 들을 바 소리라요. 소문을 말합니다. 소를 잊어버렸다. 소자는 바로 소문이라요. 소문. 아이고, 여다 써야지. 소자는 들을 바, 소문은 뭐냐? 소리죠, 소리. 소리를 내나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들을 대상, 들을 바죠. 요즘에 흔히 사회에서 소문 난다고 하죠. 소문 내겠다고.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연애하는 거 소문 내겠다고.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가 연애를 하면서도 안 그런 척했죠. 소문 날까 봐. 옛날에는 그 소문 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해 가지고 그게 다 소리다요. 말을 전달이고. 그래서 공부가 소리를 잊어버렸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법류에 들어가서 소리는 완전히 그냥 떠났다 그 말이죠. 초월했다 말이죠. 없을망자요. 이길망자도 하고. 소입이 이미 고요하며 소와 입이 이미 고요하며 동과 정 두 가지 본향이 소입이 기적의 동경이상이 요연불생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것만 설명 갈라도 한 사흘은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갈라면 이게 등엄경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관세음살이 도에 들어가서 관세음살이 도깨치는 그런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소와 입이 이미 고요하며 들을 바의 소리와 또 공부가 들어간 것까지도 떠나버렸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가 됩니다.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 공부를 하면 갈수록 어려우니 이거 참 명명덕 하기가 뭐여 밝은덕 밝히는 결과가 이렇게까지 되니 공부가 어느 정도 극치에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면 허공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허공, 우주 공간이 가루되고 부서져 버려요. 백두산에 가니까 돌들이 막 부서져가지고 막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행편 없대요. 백두산 그 천지연 가보니까. 그와 같이 허공도 다 그냥 밀가루 되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분쇄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대지도 평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 땅 덩어리도 다 없어져 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허공계와 산하대지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도리죠. 그래서 청정 본연한데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느냐 그런 말도 능엄게 나옵니다. 본래 청정 본연한데 왜 이러한 천진만물이 왜 어째서 생겼느냐 말이죠.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류에서 7일 동안 창조했다고 가지요. 하원경 같은 데 보면은 세계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계가 생긴 이유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연기설이 많습니다. 업감연기, 뇌아연기, 친여연기, 열애장연기, 육대연기, 뭐 법계연기 연기가 많이 있지만은 나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세계가 생긴 것은 불보살의 어제 말했던 본각 또는 치각
이것이 간단해도 사실은 그 줄거리는 대충 다 말했습니다. 세계가 생긴 원인. 원인이 바로 이유죠. 세계가 생긴 원인, 이유는 어떻게 되냐. 부처님과 보살, 성인들이죠. 극락세계 같은 세계는 아미타불이 창조한 세계거든. 서울 수도로 만든 것은 이성계가 창조한 거요. 그전에는 서울이 그렇게 존재있는 수도가 아니거든. 500년 전에 이성계 아태조, 이태조가 창조했듯이 세계가 생긴 이유를 부처님과 보살의 본각시각, 어제 말했죠. 본각시각은, 본각은 본래 그 각성이고, 시각은 성불할 때 부처가 되어가서 비로소 깨닫는 그 힘.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려니까 지정각 세계 같은 거, 또는 중생은 세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세계를 대충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지정각 세계. 기세계. 이것은 불보살의 세계고, 불보살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은 지혜로 바르게 깨달은 지정각의 세계.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를 지정각 세계라고 합니다. 화엄경에. 그리고 중생세계는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가 바로 중생세계. 기세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같은 것. 지구나 달나라 별나라 모든 태양계 같은 게 다 기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다 포괄됩니다. 여기 세계가 생긴 원인은 지정각 세계, 기세계, 기세계라는 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릇에다 어떤 음식물을 담아 주는 것처럼 이런 지구의 천진만물 인물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그릇과 같은 그릇 세계라고 한 겁니다. 또는 중생들의 본각 업력, 본각의 힘하고, 또는 우리 중생들이 업을 짓잖아요. 업을 지어서 세계를 만듭니다. 각자 중생들이. 또는 모든 인연의 힘, 인연이 지수화풍 사대 같은 것, 공대 같은 것, 여러 가지 바람의 힘, 여러 가지 물의 힘, 불의 힘, 여러 가지 그런 인연의 또 힘에 의해서 세계가 형성되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중생의 업력이건 본각이건 부처님의 본각 시각이건 따지고 보면 마음이거든. 인연도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벌써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세계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느끼면은 한없이 좋은 것으로 반영이 되고, 나쁘게 만들거나 나쁘게 인식하거나 나쁘게 느낄 경우에는 나쁜 세계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죠. 소입이, 소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 공부, 들어가는 입류와 들을 바 소리, 소리와 들어가는 공부가 이미 고요해지매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모양이 분명히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시끄러운 것과 소리가 날 때는 동이죠. 요동하죠. 소리가 날 때 시끄러운 요동과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고요하죠.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생기지 않았어요. 소리 나고 나지 않는데 벌써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초월했거든. 그 정도 되면은 대단하죠. 장수 차선법사는 능엄경 여기보다 도를 깨쳐버렸어요. 아하, 이 세상에 시끄러운 것이나 고요한 것이나 움직인 것이나 동경이 본래가 없는 것이로구나. 죽은 송장은 옆에서
벼락치는 소리를 해도 모르잖아요. 죽은 송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모르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도가 깊어져가지고 모를 경우도 있죠. 모르는 게 아니라 초월해버리지. 암경에 보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들하고 대화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는 폭포수 이야기를 했죠. 500나한 제자들이 공부를 할 때 500수레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구름마 500대가 그래도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고 자랑들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정도 공부 실력은 될 것도 아니다. 나는 공부할 때 큰 나무가 막 벼락 천둥을 해서 천둥 벼락 쳐가지고 큰 나무가 막 넘어지고 꺾여지고 또 큰 바위가 막 벼락 맞아가지고 막 바위가 갈라지고 그래도 나는 의식하지 못했다. 나중에 공부해서 정해서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동경 이상이 요연 불생이죠. 시끄럽고 고요한 것이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라요. 정신만 잘 차리면 호랑이가 12번 물어가도 사는 거고 마음만 잘 먹으면 천진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지배를 해요. 천진만물을 지배해야지 천진만물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중생들을 업보라요. 중생들 업보를 떠나게 되면 천진만물을 내가 지배하고 천진만물이 본래 없는 그런 원리를 터득해버리면 이 세상에 걸릴 바 없어요. 우에 자제한 거죠. 그렇게 돼야 대자유인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여시 전문 점증하여 문소문이 진하고 진문 부주하여 각소각이 공하고 그와 같이 점점 더 공부가 더 증가해서 듣는 것과 들을 바 소리와 듣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진문 부주하여 듣는 것까지 다 없어져서 거기에 머물지를 아니해서 도를 깨달을 바와 깨닫는 것과 깨달을 바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공각이 극원하여 공소공이 멸하고 마음이 텅 빈 그런 자리가 공각인데 공각이 극히 원만해서 공과 소공 빈 것과 빌 바까지도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빈 것까지 그러니까 자꾸 들어가서 또 털고 여러 번 털어야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여섯 겹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옷을 그러면 이제 겉에 외투를 벗고 또 양복을 벗고 와이사스 벗고 또 속에 난릉우도 벗고 또 그 속에 또 옷까지 다 벗고 그렇게 해서 여섯 겹이 옷이 있다면 밖에 옷을 벗어내면 또 그 다음 옷도 벗고 그래서 여섯 6단계로서 모든 걸 다 벗어야 본래의 본신이 드러나죠. 그와 같이 지금 여섯 단계로서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것을 관세음보살이 설명한 겁니다. 아공, 법공, 구공, 해탈 그러한 도리를 여섯 단계로 설명을 해요. 자세한 것은 능엄경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고 이 정도만 하죠. 이걸 다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우리는 처음도 잘 못하고 있는데 소리도 잊어버리지 못했잖아요. 소리까지도. 소리 나는데도 소리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듣는 것 벗어나고 또 공부에 깊이 들어가서 도를 깨닫는 거 깨달을 진리까지 또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텅 빈 거, 빈 것까지 또 빈 그 대상까지 다 떠나는 그런 경우니까 그야말로 참 더욱더 깊어진 거죠. 들어갈수록 더욱더 깊어진 겁니다. 전입 전심이라. 산 넘에 산이 있고 또 산을 넘으니 또 산 넘에
산이 있거든. 공부가 제대로 잘 되려면 수궁산진 해야 돼요. 물도 다 하고 산도 다 하는 거. 산남에 산이 있고 또 물 건너가면 또 물이 있거든. 그래서 산과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도달해야 수궁산진. 옛날에 여동빈이가 그랬잖아요. 여동빈. 중국의 황룡산에 회귀선사라고 도가 높은 큰 도승이 계셨는데 성은 여시고 동빈이라는 사람은 신선이에요. 여동빈이가 과거를 보려고 몇 번 했어도 과거를 못 봤잖아요. 헌법학자 유진호 박사는 고등고시는 여러 번 쳤어도 고등고시 합격 못 했잖아요. 그래도 당수까지 하고 헌법학자로 최 1인자 아니요? 그와 같이 여동빈이가 과거에는 떨어졌지만 나중에 종림회라는 그것이 이제 신선을 만나가지고 장생불사하는 비법을 전수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오말년 사는 신선의 도를 성취했어요. 오말년. 저 히말라야 산에도 지금 선인촌에도 오말년, 칠말년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최하가 500년이요. 풋내기들이. 우리는 거다 되면 행편 없죠. 지금도 그 히말라야산에 선인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빈이가 황룡 회귀선사를 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룡 회귀선사가 설법할 때 가만히 도청을 했거든. 황룡 회귀선사 알고 이 총중에 지금 도청하는 도법하는 사람이 있다. 법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라고. 그러니까 여동빈이가 그때는 이제 자기 본색이 탈로나 버리니까 예 하고 나왔거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도법을 하느냐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죠. 그러면 그대가 오말년 사는 그야말로 참 그것이 장생법이죠. 장생법. 장생술이죠. 장생술. 그냥 연명술라도 하고 장생술라도 하고. 그걸 성취했다니 내가 하나 묻겠다고 말이죠. 그러기 전에 여동빈이가 물었어요. 조그마한 좁쌀만한 그 속에다가 세계를 감추기도 하고 조그마한 이 냄비에다가 산천을 다 따리어서 다 놓기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물었죠. 신선의 세계에서는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은 온자탄 하나만 던지면 뭐 나라가 그냥 다 폭사를 하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은 옛날로서는 그게 굉장히 유대하거든. 그러니까 황룡 회의선사 그것은 어린애 장난이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일미진 중에 함시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의 조그마한 분자 속에,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괄했다는 거.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면서 황룡 회귀선사가 여동빈에게 물었습니다. 산궁 수진처가 여하오. 수궁 산진처.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한 그 자리가 어떤 거냐? 오말년이나 사는 선법을 배웠기 때문에 육지가 바다되고 바다가 육지된 것도 여러 번 봤거든. 그래도 산이다 하고 물이다라는 그 자리는 답변을 못했어요. 땀을 그냥
답변을 못해가지고 등골이 그냥 땀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아주 참 우왕좌왕 했죠. 대답해라고. 그러니까 여동빈이가 대답을 못했잖아요. 여동빈이가 그 도술이 무궁무진합니다. 조그마한 병 하나 던져놓고 노생한테, 노생이란 사람이 그 온갖 그 기적을 좋아하니까 병 속에다 넣어놓으니까 병 속에서 천지가, 벼루천지가 보였죠. 또 밥 짓는데 그 이제 한단몽이라고 밥을 짓는데 밥 짓는 순간에 자기가 과거해서 아들 낳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불과 한 몇 분 동안에 수십 년 일생을 사는 것을 만들어줬죠. 꿈으로. 그래놓고 이제 그 인생은 다 허무하다고 여동빈이가 노생한테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황량 취반이 바로 그겁니다. 좁쌀. 좁쌀 그 밥을 제질 때 자기는 과거를 못해가지고 노생이 과거에서 출세하는 게 소원이거든. 그래서 이 과거를 못해가지고 여동빈에게 그걸 하소연하니까 그건 뭐 세상에 그거 허망한 거 부귀 영화 별것도 아니라고 베개를 주면서 이 베개를 비고 조금 누워있으라고. 베개를 누우니까 소로로인 그 것이 같이 저 무슨 수면제 먹었듯이 말이죠. 잠이 소로로 오는데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아주 귀부인한테 장가를 들고 귀족집에 고관대자 그 딸하고 같이 장가를 들어서 결혼하고 과거도 보고 벼슬도 높은 장관쯤 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굉장히 재미나게 살았거든. 나중에 깨고 보니까 좁쌀 그 앉혀가지고 밥이 덜 되었어요. 그 시간에 수십 년 일생을 산 거라. 그렇게 도술이 있는 분인데 여기는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땀을 흘리고 답을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황룡 회선사 대답하기를 답이 이제 그겁니다. 황룡이 출현이라. 황룡이 출현해야 한다. 수궁 산진처가 어떠냐 하니까 황룡 스님은 답을 하기를 황룡이 출현이다. 그 말 듣고 여동빈이가 신선호 도보다 이 불도가 더 높은 줄을 알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치를 지은 게 있습니다. 삼임 낙양 인불식 한데 번신비와 동정호라 세 번 낙양을 세 번 들어가도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기가 몸을 천태산 또는 동정호 마음대로 허공을 그냥 순식간에 넓혀서 중국 맨말지를 잠시 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황룡을 보고 난 다음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청사감도 다 던져버리고 또 그것이 자기가 타고 있던 검구도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자종 일견 황룡구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 마지막 규절이 앞에 것도 적을까요?
그 전에 타나시면 이 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나중에 다른 대장경을 보니까 이 자가 잘못되었더만 이 자라요. 이 자는 홍자입니다. 홍. 기가 고랑 척쇄금 자기가 이렇게 차고 다니는 병, 물 마시는 병, 물병 같은 거 주머니랑 자, 병호자입니다. 글자를 짧게 썼죠. 글자 어려우니까 크게 그냥 짧게 썼어요. 병호자, 병, 물병, 호자, 주머니, 낭자. 호랑을 다 기각해버리고 버려버리고 검은고 타는 검은고도 다 던져서 부셔버렸어. 자기가 신선으로서 좋은 산수에서 검은고 타고 자기가 물병, 물 마시고 주머니다 뭐 들어가지고 다니는 그것도 다 던져버렸어. 이제 신선은 보따리를 다 던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신선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여금의 불선 홍중검이라 이자는 부러울 선자요. 여금이란 말은 지금이죠. 지금에는 홍중의 금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홍중검이라는 것은 수운 홍자입니다. 수운. 수운하고 유황하고 같이 따려가지고 구전영사를 만들어서 그것 먹으면 신선된다고 선약이라요. 선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홍중검이란 것은 신선의 약이라요. 선약. 신선이 되는 선약을 별로 좋아하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장생불사 하는 그런 신선의 홍약을 선약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제는 신선의 도가 별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만 자종일견 황룡으로 황룡 최기선사를 한번 봄으로 붙어 붙을 자 붙을 쪽 시각종전 착용심이라 비로소 과거 종전에 과거에 용심을 잘못한 것 그릇 마음 쓴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여동빈이가 여조라고도 하죠. 여조 그분이 불교에 귀우했어요. 문효대사에게 영랑 선인이 귀우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다하고 산이 다하는 거기에서도 막히지 않아요. 그것이 저 여동빈이 같은 오말년 신선의 도를 성취한 사람도 그래서 공과 소공이 다 없어지야 하거든. 없어지고 생과 생멸이 기멸해야 정멸이 현전입니다. 생과 멸이 이미 없어지면 마음속에 생기고 사라지고 마음이 생멸하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생멸입니다. 아까 저 위에서 문소문이나 각소강이나 다 생멸에 속해요. 사실은 생멸이 이미 다 없어지며 정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열반의 정멸의 도를 얻게 되었습니다.